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유래는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열조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 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이제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들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는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바로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는 절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신약의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은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 영국에는 헨리 8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이 거기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나와서 영국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영국에 성공회라는 국교회가 있는데 카톨릭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호라는 그런 180톤의 목선을 타고 102명의 사람이 이제 대서양을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서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의 이제 미국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그 항해를 하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천신만고 끝에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종자를 가지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질과 기후에 맞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또 인디언들로부터 어떤 굉장한 공격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인디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도 주고 또 이제 농사법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이제 크게 풍년이 들게 되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그들이 그 수확한 그런 수확물과 또 이제 들에 가서 잡은 새, 추수감사절 미국엔 칠면조를 먹네. 그때 잡아온 새가 칠면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 추장이 사슴을 다섯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아주 큰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은 어떤 금은 보화를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머나먼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지도자였던 블레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 있죠. 이걸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미국 역사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 추수감사절이 중간에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에이브럼 링컨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남북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정말 건국되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돼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1800년대 말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사에 보면 1908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치 못하고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별로 좋은 일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딱 깨닫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정말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머리로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얼마나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나오기 싫은데 막 전도사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또 가다가 무슨 주일날 사고나 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연락되는 예배가 안 돼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연락되지 못.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사랑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낳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더해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오늘 이렇게 읽는 것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능력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 왜 우리가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가장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이제 국가적으로 그 나라의 그런 행복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기관에서 조사할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들 잘 살고 국민소득이 높고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너무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뭐냐면 방글라데시였어요. 그 다음이 나이지리아.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그러면 돼요. 300불.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난한 나라지 빈국이에요. 나이지리아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우리나라는 23위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거 압니다. 그 다음에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은 비인격자입니다.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바로 우리 인격의 바로미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좋은 일 있고 잘 될 때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순경 중에나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나 환난 중에나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요, 이 사람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 축복받을지 못 받을지 아는 거예요. 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되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것처럼 지음을 받았다고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전기를 켜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억 명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굶주림 속에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10억이 넘어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음식물 남아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서 1년에 8조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 끼 식사 가지고 며칠을 그 때우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샤워를 여러분 날마다 하죠. 저도 땀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하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목욕하기도 힘들, 식수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 아닙니까? 아멘. 대한민국에는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잡초 하나도 보면 다 약초예요. 특히 여러분 목포에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기는 공기가 가장 좋죠. 도시들 가운데 또 여러분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와 또 섬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목포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 아들놈도 그래요. 선교사를 이제 하면서 세계를 몇십 개국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예. 여러분 어디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노는 것은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노래가 좀 잘못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가지고 좀 노래가 잘못돼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죄인 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나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부와 명예와 별걸 다 가졌어도 죽을 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을 때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해방돼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원래 그쪽에가 일본이 전부 공업시설 이런 거 산업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남쪽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북쪽에가 이제 이런 뭐 자원이 풍부하니까 해가지고 남북이 갈려졌을 때 북쪽이 우리보다 있잖아요. 훨씬 이
국가총생산 그런 거나 국민소득이나 이런 게 다 높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1970년대 초까지 여러분. 1945년에 독립했는데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그리고 국민의 수가 5천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예요.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남과 북의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꿈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오락에도 안 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도 계속 꿈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하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 지켜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를 하려고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때는 뭔데 감사하려면 끝도 없어요.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감사가 담겨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고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물을 이렇게 딱 놔두고요. 이게 왜 웅웅거려 버린다, 이게 갑자기 귀가. 물에다가, 이건 지금 이제 죽은 물이죠. 끓였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물에다가 담아놓고 여기다 그렇게 했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랬더니 이 물이 있잖아요. 육각수로, 우리가 육각수 그런 말 하잖아요. 육각수로.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물에다 욕설을 퍼붓고 막 널 저주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물이 있잖아요. 그 형체가 다 일그러지고 싹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 뭐냐면 물 위에다가 사탄이라고 써놔, 사탄. 그랬더니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물 위에다 종이를 써서 붙여놨더니 이 물이 있잖아요.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이 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실험을 해봤어요. 물에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근데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딱 해보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의 결정체가 최고로 아름답고 그런 육각수로 변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보다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배로 더 강하다는 것을, 그걸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밝혀가지고 물에는 답이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어때?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병도 안 걸린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근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나오죠. 감사하면은 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것을 들여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에코를 좀 더 넣어봐. 이게 너무 소리가 지금 메말라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아무리 내가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그런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계집 아이를 자기 집에 둬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데 딱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르지만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계집아이에게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점을 치니까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그 굉장히 폭력배처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다 돈 뜯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데려가서 이놈들이 지금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죄수들이 다 듣도록.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옥터가, 감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손발이 포승줄로 다 묶여있고 착고에 매여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풀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문을 열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자기들이 묶어놓은 포승줄에서, 착고에서 어떻게 여러분 벗어질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는 문, 열리지 않는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메인줄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이런 문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꽁꽁 묶여져 있는 것처럼 풀리질 않아. 아무리 내가 풀락해도 엉켜있는 실타래가 더 풀락하면 더 엉켜지는 것처럼 꼬이고 꼬이고 꼬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풀리지 않는 것을 풀리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라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거기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 9명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 1명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 문둥병을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스웨덴의 한센시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치료제를 이제 발견해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문둥병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록도로 보냈잖아요. 그런 저는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제 같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둥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것을 소문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죠.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둥병이 이 사람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하면 너희 문둥병이 나을 거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유대인들 9명은 그동안 수년 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 나았다는 그런 확인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즉시 돌아왔어요. 막 문둥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얻거든. 그 9은 어디 있고 이 감사하고 돌아온 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다른 사람은 육신에 감사하지 않고 간 사람들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도 받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이 9명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내가 이제 빨리 가서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막 잔치도 하고 있잖아요. 막 밥도 사고 어떤 예수 안 믿는 술도 사고 막 이런 거 막 한턱 내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좋은 일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때요? 다른 사람 문둥병만 고침받았어, 육신의 병만.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원망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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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플러스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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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돈이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수에서 우리 덧셈뺄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풀어서 해 주세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주신 것마저도 뺏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냐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고난도 오고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죠. 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란 사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사업 다 망하고 있잖아요. 막 그리고 자녀들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막 친구들도 다 욕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너무나 막 속상한 일이 당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있잖아요. 술 몽땅 먹고 막 며칠 동안 술을 먹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항상 여러분 형통하고 항상 순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멘. 자기 아내가 그러죠. 그런 하나님 그래도 당신 믿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뭘 한다 했어요?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게 축복이 오래 못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막 뜨거운 태양이 내리죠. 밤에는 춥고 모래바람이 불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홍해바다 건넜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난리를 치더니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 없는 곳에 만나는 이런 박한 음식을 못 먹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 난리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적과 꿀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와도 감사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나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라고요? 건지리니 그랬죠? 건지리니. 여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건지신다 했잖아요. 구원을 보이신다. 이게 뭐냐?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 올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어떤 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어떤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피레미예요, 이 새끼 물고기 이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걸 받으시더니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든 도시락을 받으시더니 그거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걸 떡을 떼어서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떼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떼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없어지는 거야. 계속 또 생겨 또 생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먹고 나중에 남은 부스러기만 해서 12광줄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하찮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가시더니 뭐라 합니까? 딱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죽었고 꿈이 죽었고 여러분 가정이 죽은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면 살아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 다시 여러분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기지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했죠. 일본이 이제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연합군한테 패했죠. 일본에 이제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그래 이제 패전을 하고 자기 그 고국으로 이제 해군이니까 바다에서 나가 싸웠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조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산산이 부서지고 폐허가 되고 아주 국민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군인으로 장교로 갔다 왔잖아요. 너희들이 이놈들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또 군인들한테는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분노와 좌절감과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그런 가운데서 지냈는데 큰 병이 들었어요. 점점 몸이 마비가 되더니 나중에 얼굴만 빼놓고 전신 마비가 딱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그를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라는 사람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후치다 씨가 이 가와카미 기이치 씨에게 물어봅니다. 기이치 씨, 낫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낫고 싶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의사인 기지 씨가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매일 분노와 적개심과 좌절감 속에 있던 이 기지 씨는 후치다 이 의사가 감사하라는데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만 번씩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돌아갔어요. 기지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한 말 있죠. 당신에게는 다른 약이 없고 감사해야만 낫는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하루에 이제 만 번씩 하라겠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막 감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울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그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 보니까 홍시가 두 개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딱 따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드려야 되겠다고 따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는 지금 방에 누워있는데 아버지하고 문을 열고 감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치 씨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합니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아들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마비됐던 온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감사하면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막 건진받는 것도 기적인데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감사하면 가장 큰 기적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 감사 감사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감사를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립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시험에서 공경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감사하면, 따라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솔직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하냐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배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나도 코로나 걸리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감염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게 돼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나도 여러분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교회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그런 설교, 그리고 막 성도들이 어떤 데는 막 서로 당을 잡아서 싸우고 막 이런 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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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은 어두웠던 표정도 밝아져요. 아멘.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눈에 보기 안 좋을지라도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 어렵지만 전하 이복이 될 것이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항상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어떻게 돼요? 지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이유에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러면 감사가 되죠. 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럼 감사가 되죠.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 딱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 입만 열면 어떤 사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뭐예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그것만 정한 게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내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믿음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절대 긍정의 이거 훈련을 시키시라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속상할 때 제가 제일 많은 게 이제 뭐냐면은 막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뭐 진짜 누구 말한 건지 뼈를 묻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딱 또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나가서 막 안 좋은 말 하고 다니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막 힘들더라고 처음에. 야 진짜 인간이 의리도 없고 너무한다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화가 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자리를 채워줬든 그걸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분 같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거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바꿔요. 모든 걸 긍정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는 낙심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눈만 뜨면 감사를 해야 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근데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그래 제가 기도할 때 그러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보다도 먼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감사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을. 이게 이제 완전히 내 몸에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이제.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명도 바꾼다고. 그 나쁜 습관을 예수님 믿어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근데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일 수고하고 뭐 있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이래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이걸 훈련을 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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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부족한 게 그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게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제가 감사에 대한 걸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써라. 어떤 목사님은
근데 제가 한번 그걸 해봤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써보니까 매일 저녁에 쓰는 진짜 이거 힘들더라고요. 감사 일기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냐?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정했어요? 세 번 딱.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해봐요, 한번.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평생을 그렇게 딱 뜻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감사하니까 왕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건져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기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꼭 이건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요. 감사.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이 자식 불효자식 되고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걸 하도록 가르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도록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뭐 교회에 가서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아니면 교사님 이런 사람들 감사하도록 하고 모든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보면요 너무 우리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 해요? 감사치 아니하고 그런다 했는데 저 감사를 잊어버려. 이거 넣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얘들이 축복을 받고 잘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요 철저히 어려서부터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돼. 감사하며 맨날 감사를 안 배우니까 뭡니까? 애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한, 정말로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여야 합니다. 감사의 인생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보십시오. 다시 여기 보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쳐요. 근데 감사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심령과 삶도 다 사막처럼 메마르게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심령은요 사막과 같아요.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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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사람은요 그 심령이 물된 동상과 같고요. 그 가정이 기쁨이 믿음이 소망이 웃음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구절만 보고 마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해 와서, 근데 이제 부정적인 10명은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먼저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인격자예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